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데디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들 봄 아이템들 구매하려고 지갑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봄 신상 제품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어느 정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좀 힙하게 포인트 줄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틴 플랜의 루즈 아웃 와이드 데님입니다. 사이즈는 46부터 50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마틴 플랜의 브랜드 룩북이나 SNS 보시면 알겠지만 락시크의 무드를 담고 있는 스트릿 무드의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 데키 디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기본 브라운 데님보다 힙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키링 디테일이 아예 따로 나오는 거라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위치를 그냥 찾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과해서 오늘은 빼고 싶다 하면 이거 그냥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옆선이 살짝 조금 뒤로 가면서 사실 커브드 라인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입었을 때 좀 어떤 특징이 보여지는지 한번 바로 입고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요 옆에 디스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게 SS 아이템이다 보니까 원단감이 되게 얇게 나왔어요. 구매하신다면 지금 날씨에 가죽 자켓 이렇게 외투로 걸쳐서 락식한 무드로 포인트를 줘도 되고 날씨 좀 풀리면은 이렇게 진짜 반팔에 입어도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옆선이 뒤로 가고 앞에도 이렇게 힘을 받아주는 스티치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패턴 플레이로 굉장히 깔끔하게 핏을 잡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팔이랑 가죽이랑 매치를 하고 있는데 봄버나 블루종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워크 자켓류 이런 쪽이랑 궁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와이드 핏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것처럼 이런 가죽 신발이랑 매치를 해도 되고 다른 스웨이드류의 신발들이라던가 에어포스 이런 신발들이랑 같이 좀 매치하면서 좀 캐주얼하게 스트릿한 무드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주머니 입구가 좀 작긴 하다. 원래 이렇게 옆선에서 이렇게 포켓이 오는데 앞에 이 디테일이 같이 딸려오면서 여기 포켓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공간은 솔직히 충분한데 넣는 이 입구가 조금 작긴 하네요. 그거 제외하고는 단점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런 팬츠들은 뒤에 밑단 끌리는 거 걱정하시는데 디자인 자체가 애초에 데끼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밑단 디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은 굿라이프웍스의 에센셜 와이드 파라스2 밴딩 팬츠입니다. 소재는 나일론 100이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요청 중에 하나가 세련 고프룩에 입을 만한 바지 추천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요겁니다. 진짜 괜찮아요. 요게 보시면은 상의 엑슬림 신발 로아 스타일링을 한 건데 너무 찰떡이지 않아? 핏도 너무 과하게 와이드이지도 않고 가격 대비 원단감도 너무 좋아서 세련 고프룩 코어룩, 세련된 스린룩 이런 쪽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라스2 팬츠이기는 해요. 좀 어떤 게 다르냐면 원단감이랑 턱 디테일의 크기들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봉제 디테일이 들어가는 이 점이 입었을 때 느낌이 완전 달라. 입었을 때 이런 절개 포인트가 은은하게 보이는 부분도 그렇고 봉제 부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실루엣이 딱 이렇게 잡혀요. 바지 핏이 와이드라고 하는데 딱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세미 와이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총 3가지로 나오는데 블랙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도 될 것 같아. 너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강추하는 아이템이고 블랙은 완전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조금 푸른기 도는 블랙인 것 같아. 바지 사이즈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밴딩 디테일이랑 앞에 이렇게 여밀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좋은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난 솔직히 좋은 게 이거는 따로 뭐 묶어서 연출해도 되고 그냥 끌리면서 이렇게 다녀도 되고 진짜 엄청 고가의 비싼 옷이면 옷을 모셔야 될 것 같아. 같은데 굿라이프웍스 팬츠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핏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합리적이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진짜 좀 찐 데일리로 입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원단감이 좀 도톰하게 나오긴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하늘한 나일론을 안 나오고 안에 이렇게 살짝 안감이 대져 있는 그런 소재 여름 제외하고서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33 정도 입는 사이즈 기준으로 엑스라지 갔을 때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하는 핏 이렇게 딱 나와서 33 가시는 분들은 엑스라지 그리고 나머지 사이즈들은 실측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족! 다음은 스파오의 라이트 팩커블 윈드브레이커고 UV 차단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컬러는 총 8가지 컬러 나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진짜 기본 경량 바람막이. 제가 요즘에 이런 세련코프 스타일을 많이 입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진짜 편해요. 그냥 실생활에서도 너무 편하고 소재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얇게 경량으로 나와서 봄나들이 갈 때 써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좀 가볍게 걸치기 좋은 바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입어볼까요? 이런 경량 바람막이류들 입어봤을 때 느낌이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저렴이 바람막이 느낌이 되게 나서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 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 깔끔하게 다 잡힌 느낌? 이런 지퍼 홀더에 이런 디테일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도 옷 디자인, 원단감과 굉장히 맞춰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여기 아크테릭스 로고 있으면은 30만원! 20만원!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엄청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더 비싸겠죠. 근데 데일리하게 입기에 무리가 없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쪽에도 끈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이렇게 딱 달려있고 지저분하게 빠져서 보이지 않게끔 다 마감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실루엣 연출도 가능하다. 고프로 입고 싶은데 좀 가격대 비싸서 좀 부담됐던 분들한테 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가성비 아이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가격대가 낮은 건 좋은데 저렴한 티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딱 그게 안 나는 제품이라서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다. 사이즈는 제가 딱 XL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딱 맞는 핏을 입으면 저도 X라지가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루즈하게 입는다면 2X라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평상시 입는 사이즈보다 한두 사이즈 크게 가도 될 것 같아. 뭔가 안에 있는 반팔의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되게 얇고 경량 소재라 여름까지도 계속 쭉 입을 수 있는 거라 하나쯤은 꼭 소장하면 좋을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UV 차단 후드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2X라지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형적인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바스락바스락해요.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방풍도 어느 정도 되고 UV 차단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솔직히 다 떠나서 가성비가 너무 말이 안 돼. 아웃포켓이 큼지막하게 두 개 달려있다. 여기다가 지퍼도 2A에 스트링도 그냥 따로 놀지 않게끔 잡아준 디테일들이 다 세심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다 홋겹으로 봉제에 깔끔하게 돼 있어서 봄에 입을 만한 아우터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절개랑 지퍼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느낌이 뭔가 아웃도어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나다 보니까 데일리하게 잘 어울릴 만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에는 저처럼 긴 바지 입고 활용하시면 되고 날씨 풀린 때에는 반바지에 예쁜 신발 딱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모자까지 거기에 딱 포인트 줘서 스타일링 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모먼트의 980g 피그먼트 컷 후디 집업입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2X라지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원래 사실 오늘 컨텐츠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브랜드 측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뭐 소개 못하게 됐는데 디자인이 솔직히 너무 제 취향이라 좀 이런 그런지 하면서 스트릿한 무드인데 베이직한 그래픽 같은 거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은 한 번씩 그냥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앞에 살짝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인데 바로 후드 집업입니다. 봄 시즌 되거나 가을 시즌 되면 다들 구매 리스트에 넣는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소모먼트는 맨투맨 후드가 퀄리티 좋게 탄탄하게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솔직히 입어보니까 알 것 같아.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면 원래는 착용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 안에는 코튼 폴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착용감에서 이점을 같이 가지고 오고 겉면은 이런 코튼 소재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느낌? 요거를 되게 잘 잡은 아이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원단이 보중량에 탄탄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중량감이 굉장히 좀 헤비한 이런 스웨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브가 굉장히 탄탄하고 텐션감이 늘어나는 소재는 아닌데 뭐 어깨 패턴이나 소매 패턴이나 몸통 패턴 요런 게 딱 계산돼서 나온 느낌이라 무겁고 탄탄하고 좀 짱짱한 게 맞는데 착용했을 때가 편해. 그리고 군데군데 워싱감이 봉제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게 매력적인 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집업했을 때도 보면은 깔끔하게 잡히잖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패턴을 대충 신경 쓴 느낌도 아니고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요즘 트렌드에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 내추럴하게 원단에 염색되어 있는 아이템 구매하면 요즘 유행하는 룩? 그런 쪽이랑 궁합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10만 원이 후드 집업에서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원단이나 봉제 퀄리티? 뭐 중량감 이런 거 만져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랑 이 아이보리 컬러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봄맞이 좀 산뜻하게 밝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총 4가지 브랜드의 의류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의류들은 실물로 한번 다 입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하고 스타일링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른 아이템들이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아이템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